네, 두 번째 참가자 여빈님 모시겠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저는 여빈입니다.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을 끝마쳤고요. 네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여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기획하게 된 콘텐츠는 괜찮아 잠식 분야입니다. 이 콘텐츠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, 지친다,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또 이제 영어 속담에 happiness comes after sadness라는 네 발음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아니요, 그게 진짜 있어요. 아예 있는. 아예. 네네.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말을 모티브로 이제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 또 입시생들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과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파이팅하자. 다 함께 이겨나가자. 또 다 잘 되자 이런 뜻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요.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됩니다. 말은 안 하지만 자신만의 고민 또 자신만의 힘듦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얼굴은 모르지만 제 소리를 통해서 저 여비와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